모닝은 전사양 5에서 6주면 차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레이 가솔린 파워트레인 그래비티 트림은 3개월이지만 그 외 가솔린 트림은 5에서 6주면 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일주일씩 늘어났어요. 레이 EV는 지자체 보조금 공모 상황에 따라서 납기 단축 가능하지만 2월 1일 기준으로는 5에서 6개월 대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1월과 동일합니다. 다음 K3는 전사양 4에서 5주, 지난달보다 일주일가량 늘어났고요. 다음 K5입니다. 가솔린 1.6 터보,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 일반과 렌터카 모두 3에서 4주 대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K8입니다. 가솔린 2.5와 3.5, 1.6 터보 하이브리드, LPG 택시 일반과 렌터카 4가지 파워트레인 모두 6에서 7주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달 대비 2주 늘어났고요. 다음 K9은 전사양 6에서 7주 대기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3.8 플래티넘 기본사양인 18인치 휠의 경우 2024년 3월 이후에 생산이 가능해요. 니로 플러스는 전사양 5에서 6주 대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니로 하이브리드는 4에서 5주 대기, 니로 EV는 5에서 6주 대기입니다. 니로도 지난달 대비 일주일 늘어났어요. 다음 EV6 전사양 5에서 6주 대기고 EV6 GT는 별도 공지가 나올 때까지 미생산입니다. 다음 셀토스입니다. 1.6 터보 가솔린 3개월, 2.0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2개월입니다. 2.0 가솔린만 2주 줄었고요. 다음 스포티지입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4개월, LPG는 5개월, 디젤은 1.5개월에서 2개월 대기입니다. 다음은 인기 많은 더뉴 소렌토입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2에서 3개월, 하이브리드는 7개월에서 8개월 대기입니다. 인기가 많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 2개월 줄어들었네요. 다음 모합입니다. 전사양 4에서 5주 대기. 참고로 모하비는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가 많아요. 다음 EV9입니다. 에어와 어스, GT라인 모두 6에서 7주 대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니발, 가솔린과 디젤은 3에서 4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방금 12개월 이상 대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시 출고 가능한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있거든요. 영상 고정 댓글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과 디젤은 3에서 4개월 대기고요.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는 24년 3월 이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마지막 본고입니다. EV는 3에서 4주 대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이 선택하시는 선호 사양의 경우 재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LPG 터보의 경우에는 일반 사양은 3에서 4주 대기고 많이 구매하시는 주력 사양의 경우에는 재고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1톤 더블캡 자동변속기, 1.2톤 자동변속기, 4륜을 선택하시면 8에서 10주 대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2024년 2월 1일 기준 기아 전차종 대기 기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어디 믿고 계약할 만한 곳 없나 고민되실 건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기아 최고 혜택 견적 무료로 받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영업사원분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차량 출고하시고 출고 인증까지 마치시면 개차에서 추가로 5만원 상당의 저의 자사 브랜드인 카든 코일 매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에 구매하시는 거 혜택 많이 받으시고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024년도 꾸준히 보시기 편하게 기아 납기 기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